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6부터 140까지 육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공이고요. 자, 바지 올스터 1%짜리 준비되어 있고요. 아, 신발은 다 증폭작 돼 있어가지고 펜타도는 스페셜이기 때문에 따로 안겨도 되고, 귀걸이, 견장이, 상의, 모자, 반지 올스터 1%짜리, 아, 힘짜리, 힘짜리, 덱짜리, 아, 이건 묶이고, 노가다 목장갑, 피노키오코, 꼬리, 견장은 나중에 끼면 될 것 같고, 벨트 나중에 끼고, 아, 이렇게 하고 되고, 화분은 26%짜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착감 15짜리지요. 60레벨에 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네. 아, 일단은 초대 좀 꺼봐. 잠깐 초대 오늘.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할 예정이고요. 아. 어, 됐어. 어, 어. 됐어, 됐어. 좋습니다. 아, 기장지 증폭 좀 사도 될까요? 방금 저거 구매해가지고. 아, 기장식 주폭은 제가 돈 내겠습니다. 네네. 다섯 개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니츠 팔렸습니다. 네네. 7억짜리 아주 좋았습니다. 이건 제가 돈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꺼 하는 거니까. 아, 실패했고요. 아, 실패했고요. 성공. 성공. 마지막 장 실패. 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비숍을 이용해서 도어를 따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래는 제가 트는 게 아니라서요. 아,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아, 나도 생각해보니까 아니다. 네네. 아, 먼지숍 오랜만에 출발하네요. 먼지숍 안 쓴 지 오래됐는데. 글쎄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얼마나 걸릴지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 링크부터, 링크. 아, 유니온도 있겠지요. 아, 얼마나 걸릴지 아주 기대되는군요. 네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100으로 바꿔주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아, 이거 너무 쉽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야, 링크까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얼마만에 넣어보는 풀링크입니까? 야. 제스고 필요하나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파일의 블레스까지.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뭐 기본 시작이 주소탯이 541로 시작하는거죠. 수공 5천만에. 아, 5천에다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네, 근데. 일단 도어를 따주고요. 자리가 없는 거 아니야? 아, 바로 있네. 아, 제가 이 캐릭터 저도 신공이 처음이라서 좀 스킬 좀 잠시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스킬이 있군요. 아, 키 세팅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킬이 이거밖에 없구나. 아,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주 좋습니다. 아, 요 느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한 방에 안 나왔기도 하는군요. 자체 난이도 장난 아닌데? 아니 생각보다 약하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약한 거 기분 탓입니까? 아, 일단은 경포를 받아와야겠지요. 경포를 받아오기에는 더 스킬을 사용해줘야 되는데요. 경포가... 아, 내 캐릭터에도 경포 있는데. 가자. 마나가 많아서 좋네. 마나가 5700이네. 아, 사람 많다. 어마무시하네. 아씨. 15일 걸 써야겠구나. 어, 14일 게 있네. 아, 뭔가 복잡하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유튜브에 제 먼치 아행맥이라고 치면은 제 아행맥 템 나올 거예요. 아니 근데 아 템을 이렇게 꼈는데 이게 원킬이 안 나고 미스가 뜬다고? 아 진짜? 아니 원킬이 안 난다고? 야 편차가 심한가 보네. 아 위점 있습니까? 위점 어떻게 합니까? 소공이 천에서 7천, 7천이. 아, 전직해야 돼요. 아, 저도 신궁 처음 키워봐가지고. 저는 다 봄화로 자전시켰거든요. 저도 신궁을 처음 해가지고. 일단 전직을 하고 오겠습니다. 아, 검은 곳을 모으기.
어, 되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이게 주스킬인 것 같은데 하나 찍어주고. 아, 봄하니까 무기를 바꿔야겠지. 아, 활 사갈까? 차라리? 이거는 나중에 찍어도 될 것 같고. 이건 뭐야? 아, 쓰레기 스킬이네. 괜히 찍었네. 오케이, 마스터리부터 찍어봐. 무기를 하나 사가자. 더 멀리 온 것 같다. 오케이, 사냥석궁으로 교체하도록 하고요. 주문의 흔적. 아, 좋습니다. 돈도 받아주고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초반 라인은 더 원킬이 날 것 같죠?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아, 140까지 엄청 쉬웠다고? 아, 그렇습니까? 신궁이 그렇게 쉬운 캐릭이었습니까? 아, 그래요. 아니에요. 보마로 자전하게 되면은 자전 비용이 한 2억 정도 되지 않나? 140까지. 비싸요. 자, 무기 맞추고요. 갑니다. 잉. 마을 기연속 없나? 있구나. 아, 보통 저 200 키울 때 6에서 9퍼요. 저는 그렇게 키웠어요. 여기서는 안 되는군요. 우리 11분짜리 쇼먼지 바로 이용해주고요. 아, 아, 아닙니다.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아이템 장착해. 어서, 좋습니다. 아, 완화됐군요. 공속물력으로 완화시켜주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아, 쓰라고 있는 거 빨리 써줘야겠지요. 오케이, 오케이. 아, 슈피겔 못 깁니다. 네네, 못 껴요. 종팽 끼고 있어서 안 돼.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따삿. 따핫! 아, 펜턴 아까워요. 펜턴을 뚫어서 하면 이 정도 밖에. 따핫! 신궁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그래도 3차 스킬 배우면 좀 괜찮아집니까? 네네. 실실 때 데미지 되면 한푼 괜찮죠.
아, 빛을 보는 구간이 없습니까? 계속 이런 것입니까? 1차랑 변한 거 없는데? 어, 맞는 거 같아. 길이가 좀 늘어났나? 아, 패 좋다. 아주 좋다, 아주 좋다. 어, 빨라진 것 같습니다, 좀. 어, 괜찮아졌네. 그냥 나중에 찍읍시다. 어차피 옮기다니까. 나중에 찍어. 됐어. 아, 고맙습니다. 170대 데미지 되면 지구망이 본부 좋지요. 네. 아이템 가격은 경매장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 캐릭터도 공속이 2단계 필요한 캐릭터인가 보군요. 아, 신궁 하하 하하.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난이도는 신궁 난이도입니다. 네. 난이도 괜찮았다. 난이도 다음 캐릭터 할 때부터 난이도 아래 안으로 해야 되겠다. 재밌네. 난이도 신궁 난이도. 후광 기본적인 거 두 개 만렙 찍으려면 한 천 개 정도 생각하면 괜찮더라고. 그래도 메르세데스는 3차 전직하고 빛을 좀 보니까는. 어, 역시 링크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는 확실히 문은 잘 못 잡아도 쉽게 쉽게 가네요. 아, 고맙습니다. 어, 나이스 샷. 막 레버 파나?
아, 그 정도까진 아닌데? 이 답답한 거 기분 탓이겠지요. 아, 진짜. 여기서 왔으면 좀 좋다는 느낌이 와야 되잖아. 그런 느낌이 없다. 그래도 보통 3차까지는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아, 착함 30, 공 20짜리. 야, 씨. 고맙습니다. 야. 잘 토드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주 고급진 걸 주셨네. 야,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육성 포기했습니까? 왜 육성 포기했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아, 흔일주님 아이디 뭐냐고. 여기 있잖아요. 아, 아 숨었습니다. 아, 오케이, 매우 옮겨가, 이제 옮겨봅시다.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네, 다른 데가. 지금은 사람 별로 없을라나, 그래도. 평일이니까. 와, 진짜 느리긴 느려 터졌네. 어, 아, 있구나. 돈이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있는 거 같은데. 아, 여기도 있네. 아, 자리 없나 보다. 다른 데 찾아봐야겠는데, 사냥터.
어, 찾았네. 어, 운킬 안 난다. 아니, 아니, 캐릭터가 뭐 이러냐? 평균하고 없네. 아니 자꾸 이스트 뭘 시뻘건거 먹으라 그러니 레드? 필요없는데 아 지금 데미지가 약하니까는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 데미지 자체를 올리면 되지 않을까 된 것 같아요 이제 원킬 날걸? 아니 데미지 5000은 뭐냐 근데 아 화살에 공 달렸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코에는 나무 막대기 아 신궁이요 뭐 보시는 바 같습니다 뭐 제가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니까 이 맵에서 아주 나쁘지 않고 좋은데요 아 벨트 안 꼈어요 껴야 되는데 아, 나중에 낍시다 어, 오케이 아 제가 이거 오늘 구매했거든요 제가 오늘 경매장에서 좀 전에 샀는데 이거 좋더라 착함 15에다가 올 때 969짜리 덱하고 인트하고 막 있었는데 착함 15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60덱 낀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 구매하였습니다 VR이 괜찮죠 아마 1억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괜찮더라고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른 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요 정도만 있어도 될 것 같아 준수해 준수해 아 고맙습니다 아 굿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굿을 안 먹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는 굿을 먹어야지 그럼요 하루에 두 개 정도는 키워줘야지 140까지 하루에 두 개 정도씩 키우고 좀 할 거 하고 이렇게 하려고요 아니요 서버 상관없어요 대류 근데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아 오케이 장신용으로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아, 아, 좋습니다. 매력 30. 착용했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아니었습니까? 방금? 안드로이드 어디 갔네? 아, 아, 앞으로 안 빌려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경매장에 있는 거 내가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아, 이런 거 끼고 해도 됩니까? 아, 안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아니, 이런 거 끼고 해도 됩니까? 아, 공짜로 주시는 거군요. 빌려주시는 게 아니라. 아이,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걸 공짜로 주시네. 감사합니다. 제 육성템으로 써야 되겠군요. 네네. 빌려주는 게 아니었군요. 말없이 교환해주시는 거 보니까는. 공짜로 주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 육성템에 잘 써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저도 알고 있죠. 반납하는 거. 그냥 하는 소리지. 그냥 하는 소리지. 제가 가져가겠습니까? 네네. 그냥 하는 소리지요. 아, 기다리는 중입니까? 요런 호화템을 들고 제가 그 캐릭터 육성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 자꾸 뭐가 날라옵니다. 역시 스카니아인 것입니까? 아, 네크로 035짜리 내구도 4220짜리 네크로 센티널 글로브까지. 야, 씨, 이거 거의 뭐 가만히 있는데 호화롭게 시작하는 이 느낌 뭡니까? 야, 씨. 아, 또 왔습니다. 아가 그거겠지요. 뒤늦게 도착한 거겠지. 아, 아니군요. 신발까지. 야, 아, 이거 너무 어마무시하군요. 아, 또 왔습니다. 자, 네크로 신발 장갑 모았습니까? 아, 이제 그것이 오겠군요. 아, 함부로 세트까지. 야, 네크로 풀세트 장착하였습니다. 안에는 스카서버입니다. 아, 이제 맵 한번 바꿀 때 됐나요? 심도 이제 슬슬 떨어져 가고. 아, 교환도 왔습니다. 아, 경축필 7개까지.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아니, 거의 뭐 그냥 가는군요. 네네. 역시 데스카니아인 것인가. 아, 최근에 루나의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역시 스카니아는 스카니아인 것인가.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네네. 역시 스카는 스카인 것입니까? 아, 20대 레전드들이 장갑이 있습니까? 잘못 버릴 것 같다. 저 잘 버리고. 아, 석궁이 석궁 교체해주고. 윙글래스 껴도 되나? 아, 윙글래스 눈장식이잖아. 그렇지요. 그리고 아, 모자 60, 장갑 60대, 망토 75대짜리.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냥 해도 원킬 다 날 것 같은데.
너무 호화롭게 가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원킬이 안 나냐? 왜 크릭 안 되는 거야? 아 일단은 사냥터 한번 옮겨볼까요? 미안해. 아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네. 그래도 시간이 이제 어 잠깐만. 어 만남을 가져야겠는데? 아 자리 없을 것 같은데 있을까? 어 뭐지 없는 것 같은데? 아 바로 찾았군요. 좋습니다. 아 125개 스탯을 안 찍었구나. 바로 찾았습니다. 네네. 아 공속이 빨라진 것 같은데 혹시 부스터 많이 찍으면 공속 많이 늘어나나요? 그런 거 있나? 아 아 또 왔습니까 배송. 야 11QQWWA 아 아 아, 원더러 이거 필요 없는데. 아 이거 140까지인데요 130 대겨야 되는 상하이가 왔군요. 야 씨. 이 어찌함 좋단 말입니까. 좁은 초랩템이요. 뭐 주운 자켓에서 나오는 거 껴야죠. 뭐 따로 살 순 없으니까. 아 네네 봤습니다. 잠깐 20짜리 봤습니다. 아 이거 200 키우면 아킨 택배로 오는 것입니까? 아 착감입니다. 네네 그럼 봤습니다. 어 쪼렙템은 40렙 이하로 검색해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이 화요일이지요. 그렇지요. 아이고. 아, 경부를 사다니요. 경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캐릭터입니다. 네네. 아, 엘리트 보스까지. 좋습니다. 우리 먼치숍이 있기 때문에 엘리트 보스 정도야 잡을 수 있지. 해본저도 한 방이면 잡자. 될까? 어, 이걸 무빙하네? 어,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아이고. 아니 비숍은 때리지도 않았네. 아 좋소. 아 순백이의 습격까지. 좋습니다. 이 아이템을 먹기 위해서는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무기를 먹고 싶은데. 바오고 만나는데. 아, 주문의 흔적. 주문의 흔적까지.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경축비는 70부터 쏠 수 있어요. 지금 못 껴요. 아, 그러네. 아니, 이거 궁선대 왜 원더러가 들어왔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지금 알았네, 나도. 지금 알았습니다. 아, 이거 마법이 있는데. 야, 이거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아, 실패했습니다. 자리가 없답니다. 자리를 비워야겠군요. 역시 답은 스카니아였다. 사냥터는 전투 분석 같은 걸로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아, 라이딩은 어디다 씁니까? 네네. 아, 고맙습니다. 아, 라이딩은 내비 두겠습니다. 네네. 첫째 연구. 아,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후원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아, 경포도 받아올까요? 경포도 받고. 좋습니다. 여기서 낚시하면은, 가지고 있는 거 쏴주고. 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아니요, 저 매수 안 팔아요. 왼쪽 아래 보면은, 매수 구매 있지요. 저도, 아니, 나도 매수 구매하려고 그랬거든요? 아니, 매수가 없대요. 나도 매수 구매하려고 그랬는데, 매수가 없대. 그래서 나도 못 구했어요. 나도 매수를 못 구했어. 사장님, 루나 서버 매수 있나요? 했더니, 매수 없대요. 루나 서버도 못 구해요. 다른 데 못 구했어. 하루에 하나씩 키울 예정이고요. 다른 서버도 키워야 되는데요. 하루에 하나씩 하려고. 그게는 이제 아예 없어. 템이 아예. 그게는 이제 처음부터 링크 다 키워줘야 돼요. 몇 캐릭 해야 되냐면, 한 분이 맡겼었는데, 12 캐릭 해야 되거든요. 140까지. 140까지. 14캐릭. 아, 12 캐릭. 풀링크. 링크 있는 거 다 키워야 돼. 이 링크만 다 맡겼어. 그 두 분만 끝나면은 새로 뭐 받든지 해야겠지요. 현재는 그래요. 아, 자리했습니까? 좋았습니다.
아, 현재는 문의가 많아서 답변을 다 못 드리고 있는 것도 있고요. 많아요. 하루에도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선이 하나라서 할 수가 없어. 아, 10주년 단풍잎 이거 누가 봐도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아닙니까? 경매장에서 들어왔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받았지만은 내비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갈 순 없고요. 본주님 거니까 그대로 내비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누나가 좀 할 줄 알아야지, 사실, 그지? 아, 좀 사냥 좀 해도 될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사냥 좀 합시다, 네네. 본주님도 MVP 다이아십니다, 네네. 생각해보니까 다이아 칭호하고 이런 것 좀 넣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내 생각해 볼 거죠? 엘리트 몬스터 어디 갔냐? 당이야, 칭호하고 훈장하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현재요. 제가 생각 중인 거는 어떤 구상이냐면은, 6일 정도 하면은 이제 12캐릭 정도 하겠죠. 실발 플러스 올린 9%짜리. 9%짜리 날카로운 브라운 벨트까지. 아니, 이거는 좋았습니다. 네네. 아주 좋았습니다. 120제구나. 지금 웃기는구나. 아니. 초호화 템 세팅인데, 이거 완전히. 네네. 정신이 없습니다. 쪽지 오고, 킥배송 오고, 정신이 없네요. 좋습니다. 사냥할 시간이 없네. 아쿠아틱, 대 9%짜리까지, 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청출어람 하고 있지 않을까요? 있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청출어람이 그렇습니다. 오늘의 후원왕 그렇습니다. 아이템 자리가 없어 이제. 아니 마치 역시 사람은 사람이 조용한 서버하고 차이가 그러네요. 사람이 없는 서버라고 하지요. 뭔가 서버가 시끌벅적해서 좋아 보이긴 하네. 지금 하프 이어링도 껴야 되고 낄 게 많은데요. 벨트도 안 꼈군요. 어차피 한 방이니까 템 이따 끼자. 경포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본조님도 다이아입니다. 본조님도 다이아입니다. 네, 네. 본조님도 MVP 다이아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팻먹이 가능합니까? 팻먹이. 네네. 바닥에 떨궈 드시면 제가 가서 주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마 이게 팩먹이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아 블랙메탈 숄더 9%짜리. 야씨, 아 너무 많이 무리하는 거 아니십니까? 네네. 받은 것만 해도 벌써 억이 넘었겠는데요. 억이 넘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정신이 없다 좀. 하트는 굳이 안 껴드릴 것 같습니다. 누룬이 어디 있는 거예요? 룬이 어딘데? 아 저기 있군요. 오케이 오케이. 아 예, 스카니아 서버입니다. 네. 이 아름다운 서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늘 계단은 자리 없겠지. 사냥터를 61 정도에 옮겨보면 되겠지요. 네네. 아 끊이지 않는 마빌 경포까지. 아 저는 아니군요. 준비되어 있는 경포까지. 아 이거 먹어줘. 아, 네네. 아니, 데스페라도를 왜 줍니까? 착감 20짜리. 아, 이거 어디다 쓰라고. 아, 이거 알고 보니 은근히 사장. 지금 두 배 써져 있는 상태인데요. 아니, 위대한 피에르 다섯 개를 이걸 어떻습니까? 아니 이거 받아둬야 되겠죠. 그렇겠지요. 야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아 뜬금없이 드는 생각인데 뭔지 아십니까? 아 오케이 전직인가요? 자리 없어서 전직하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서 아이템 교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벨트 껴주고요. 하프 96짜리 껴주고 팬턴도 못 끼고. 끝인가?
어, 일단 1단 킵, 1단 킵. 아, 스킬 좀 찍어줄게요. 부스터. 아무거나 찍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가 남긴 하네. 이렇게 할까? 이걸 안 쓸 것 같은데.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아, 템 먹어야 되는구나.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자리가 없네. 마을. 아, 끊임이 없습니다. 요거 어떡합니까? 이런 거 주면 어떡하냐? 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자리가 없다 또. 아. 잘 안 버려진다. 아, 위대한 벨룸은 좀 갖고 싶다는 욕망이 드네. 아, 웬스패치. 아, 인챈터를 발라서 위대한 벨룸을 바르라고? 야. 못 가네. 텔레포트로 가. 아닌데. 아이디어가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네네, 그렇습니다. 아, 사냥해야 된다니. 아, 빛나는 플레드 예술. 아, 사냥하기 바쁜데, 이래서 언제 사냥합니까? 네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자꾸. 아니, 외모를 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군요. 네네. 이거는, 방해하는 것 같은데요. 방해하는 것 같아요.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은 예입니다. 아, 아주 좋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데미지 스킨은 이거 어디다 쓰라고요. 아니, 되게 비싼데. 레벨업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네. 아, 정정해야 되겠다. 아, 비싼 거는 제가 훔쳐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비싼 거는 제가 훔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사냥터 바꾸자고. 아, 자리가 없어 죽겠네. 아휴. 자리를 좀 비워놔야 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역시 육성 템 하면은 이제 경축비하고 이런 걸 가져야 되니까. 아, 일단은 필요 없는 걸 좀 빼야 되겠네요. 네네. 아, 그리고 뭐가 있지요? 아, 육성에 필요한 템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 이건 안 가져가겠습니다. 네네. 아, 육성에 필요한 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기존 왕님 오셨군요. 네네. 아, 75제 9퍼짜리 망토. 야, 씨.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육성템. 아, 본조님을 위해서 육성템을 기증하셨군요. 아주 좋습니다. 아, 육성템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거 계속 주면 어떡하냐? 아, 역시 육성템을 제외하고는 훔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네. 아, 좋습니다. 자, 나중에 육성할 때 마력 쓰시려고 육성탭 4짜리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주 좋았습니다. 아, 천억 대리 했습니다. 네네. 아, 사냥터 옮기려고 그랬지. 아니,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아, 소비창 비옥이 개꿀이라고. 크으, 위대한 요런 걸 버리면서 개꿀이라니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잘못 눌렀다. 아, 이거 눌렀으면 안 됐는데. 아니에요. 아, 또, 아, 얘를 눌렀어야 되는구나. 예. 아, 오빌리티 찍으려고 그랬는데. 오빌이 하나밖에 안 되나? 두 개 있지 않나? 아, 이게 또. 아, 상하차요. 이 캐릭터 140까지인데? 네네. 제 캐릭터가 아닙니다. 아, 찾기 힘들다. 언제 나오냐? 어, 레전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 데미지 5%가 안나와. 아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누구요? 한규임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아 4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와. 갖고 가시죠. 어, 그 4% 쓰지 않겠다. 와. 아, 네네. 아, 영롱한 학원의 정수. 아, 아 이런 거 자꾸 저도 재밌을 것 같아. 아니, 이거 1억 넘는데 2억까지 가지 않나? 아, 열심히 상하차에서 자꾸 퍼주는 거 아닙니까? 아, 교환을 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을 기타창 정리입니까? 아, 육성에 필요 없는 템은 제가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디 있습니까?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패치 실패했다고요? 왜요? 기타 자리가 없나? 아 이거 주운으로 꽉 찼구나 기타 자리가. 아 그러네. 어떡하지? 아 자리 없어 죽겠네. 허허. 아, 다시 만났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우리 쇼먼치와의 만남 아주 좋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제 사냥하러 가보자. 사냥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네네. 아, 고맙습니다. 어, 일단 스킬을 좀 측정. 아, 이건 안 되는구나. 별론 것 같은데? 아, 아처리 역시 아처리지. 어. 아, 신궁이 아처리는 크리 데미지 11% 증가. 아처리를 찍어야겠는데? 어 뭐야 뭔가 고급져진 것 같아 캐릭터가. 아 크리티아스만큼 버닝 높은 데가 없지. 어 데미지는 얼마야 얼마나 나올지는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라든지 그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165대는 내가 어딜 갔더라. 어 커닝터 커닝 아 데미지 되면 지방 같은 데 가면 좋죠. 어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 이제 정리 좀 됐나요? 네네. 오케이 오케이. 아, 레전드리 어빌리티를 획득하셨다고.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네.
165대부터 커닝타워를 못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렇긴 하죠. 어, 중요하니까. 야, 어제 생각나네. 어제는 데미지 안 나와서 열심히 템을 맞췄던 기억이 나는데. 역시. 어? 폐 자동먹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공석이 없어졌네.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폐 먹이가 없었나 보다. 어, 스킬 썼네. 어. 아, 그래서 느렸었군요. 아, 아닙니다. 보통 없으신 분들 많은데요. 아, 사냥터 옮겨보자. 야, 보통 한 3킬, 4킬로 사냥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야, 이거 찍어도 될 것 같은데. 뭔가 신공 좋아 보인다. 데미지가 세속으로 나와. 뭔가 이 갈라지는 게 되게 좋아 보이네. 아, 아닙니까? 아,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엘보 나오냐는 뜻이지요. 아이고, 아이고. 아, 말레프하고 신궁하자고요. 팬텀 말레프는 언제 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막에는 자리가 없겠지. 있을라나? 평일이라서.
아,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어. 여기는 스가니아 서버입니다. 아,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네. 아, 제가 찾아봐야죠. 네네. 교관가? 아, 교환 불가네. 오케이, 회피 성공 5일초 동안 이어지는 모든 공격은 크리티컬로 판죠. 어, 데미지 흡수, 피해량 최대 HP 11%. 일단 데미지 스킬 찍자. 아, 이거 잘못 찍은 것 같다. 아이, 잘못 찍은 것 같아. 하나 남으면은 하나 못 찍을 것 같은데. 아, 요거 있네. 마스터맨십 이거 왜 안 찍었니? 아, 잘못 찍었어요. 저도 이거 생각을 못해. 맨 아래 이거 있는지 몰랐어.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 잘못 찍은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거 10개 찍으면 다른 거 못 찍을 것 같은데. 아, 자리가 없구나. 아, 이거요. 유니온은 SS가, S가 이제 140부터죠? 맞지요? 어. 그래서 140까지 키우는 것이지. 아, 이제 신끝났는데. 아, 엘렉트로버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 데미지도 상당하시네. 와, 순백이 3장이야. 좋았습니다. 아, 이제 맵 바꿔봅시다. 무기, 무기, 무기. 잠깐만, 무기가 75대기죠? 사막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네. 어, 바로 막, 바로 있네. 자, 슈먼츠와의 만남을 일단 가져야겠지요. 양옆에 앉아 있었군요. 아, 아니네. 저거 있으니까 다 찍을 수 있겠구나. 아, 그러네. 아, 됐다, 됐다. 아, 아닙니다. 본주님께서 나온 거 그대로 저는 내비둡니다. 네네. 어, 뭐 나왔다고 가져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네. 어, 제가 어제 이노센트하고 순백하고 이런 거 나왔지만은 어제 육성하고 내비두었지요. 네네. 아, 예, 드리팀 세팅은 끝났습니다. 네네.
제가 열심히 엘보 잡아서 나온 템하고 이런 아이템들 다 내비 두었습니다. 어차피 다 쓰긴 써야 되는데. 저는 신궁 캐릭터라서 난이도가 신궁 난이도 그거 해놨습니다. 네. 이럴 때 되게 애매하다. 오케이. 아니 내 캐릭터에 경보 좀 가져오고 싶은데 여기에서 경보가 있긴 하거든요. 아 혹시 경보 필요한 분 있으십니까? 마비에 가능합니다. 네네. 마비 가능합니다. 마빌 가능합니다. 마빌. 아. 오케이. 아 좋은 방법 생각났습니다. 경보 그냥 쓰긴 좀 그렇고 신궁 유니온 크리오 좋은 방법 생각났는데 안에서 사냥하고 있는 사람한테 뿌려주고 가는 것이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지? 근데 여기 사람이 없어요 사냥터에? 아니 망했습니까? 이 사냥터 이렇게 너무 인기가 없습니까? 아 어서 오십시오. 사람 사냥터에 사람이 없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람을 찾으러 가봐야 되겠구만. 어서 오십시오. 여기 너무 고급져 보이는군. 아 여기도 오지게 세네. 좀 조용한 곳 없었나? 여기도 눈 너무 센 것 같은데? 여기도 세 보이네. 기분 탓인가? 여기 좋은 것 같다. 여기가 진짜였네. 여기서 고막을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센 것 같은데. 84에 여기 있는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이팅 좋아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84에 여기 있으면, 쉽지 않은 것이 그렇지. 84에 여기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아니요, 드레튼스 비용은 안 받고 있습니다. 네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 투컴입니다, 투컴. 네네. 근데 느린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이게 느릿하냐, 캐릭터가? 누구요? 안교사랑 하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몰려. 이번 주가 그것이지요. 주원자 가는 날 이번 주가 이거 찍어도 되겠다. 아 아니 저리 일단은 저거부터 찍자. 쇼맨십? 어 데미지 증가가 있으니까 이걸 먼저 찍고. 아 예 경축비 먹었습니다. 네네. 아 무기작을 한번 하고 와야겠는데. 난 좀 사냥하고요. 어 무기작을 좀 하고 오지. 오케이 미니게임. 어 좋다 좋다.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두 배에도 있고.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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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니 이어분 할라나? 아 요새 확실히 이런거 때문에 랩업하기가 좀더 쉬워지긴 한거 같네. 그나마 야, 경험치. 어, 3억 하겠는데? 어이, 어이. 어 나이스 샷. 아 포탈 들어가는 게 좋아요. 레벨 구간 없이 포탈이 짱이긴 해요. 240고 때도 그렇고 잘 올라요. 아 지금 채널 막 다 돌아봤잖아요. 여기 사람이 없던데요 아예? 사람이 없어. 사냥터에 다 어디갔냐. 보통 그렇게 자리가 없는데 말이죠. 아이고 이거 잘못 갔다. 과자 하나 먹고. 여기 왜 사람이 다 없어졌습니까? 아이고 아 저도 신궁 처음이에요. 신궁 처음인데 이게 좋아보여서 이거 찍었는데? 근데 이거 왜 마스터 찍었냐? 저 이거 왜 마스터 찍었습니까? 하나밖에 안 찍었는데? 거기 데미지가 약해가지고 별론 것 같은데 이게 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스킬 다 못 찍겠는데? 왜 HP 증가라 이건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상태 이상인데? 잠깐만
21개 7321 어 녹음무 얘기해주고 7321개 21 30 60 63개 찍을 수 있네. 69개 10 20 30 40 50 60 어, 이거까지 하면 끝나겠는데? 어,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 차라리. 아, 다행이네. 그나마 뭐 다 찍혀가지고. 뭐 안 쓸 것 같은데요? 그냥 밀치기 용도라서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사냥터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만 하고 갈까? 무기를 바꿔야 될 것 같아. 일단 무기를 좀 교체해야 될 것 같아. 사냥터도 바꾸고 아, 오케이 오케이 무기 교체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자, 일단은 장갑을 933짜리 장갑으로 교체하고 모자를 130%로 교체를 합니다. 석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 써서 바로 토드로 넘기면 되겠다. 100% 쳐 가자 그냥. 강화해주고요. 다음 턴에 네크로 넘겨서 140 찍으면 될 것 같은데.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됐고요. 여기 교체해주고. 어, 도어를 열어야겠지요. 도어를 어디 열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겠는데요. 아, 아. 아, 파티 초대 받으십시오. 오실 거면은 더웠다고 하면 되니까. 와, 사냥터에 자체 사람이 없다. 조용조용하네. 아, 예, 각궁 육성인데, 호화로운 각궁 육성입니다. 빌려주신 템들이 뭐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 어, 스카니아 서버입니다. 아, 템이 좋아서 괜찮아요. 템이 워낙 좋아야 말이지. 이거 보십시오. 텍 30%짜리. 아프 교체해야 되나요? 오케이, 오케이. 아프. 덱으로 교체하고요. 장갑도 덱 12%짜리. 저런 거 끼면은 이제 200까지 키우는 것이지요.
누구요? 이거 심어단가님 별풍선 4개 아니 바로 열혈팬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차례는 언젠가요? 아 혹시 그거입니까? 그 뭐 12캐릭 맡기신 분입니까? 맞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레벨 속도가 원킬 나니까 천차만별이지요. 열심히 육성템 맞추는 그런 생각이 나네요. 맞습니까? 어 226에서 230이요? 맡은 거 없는데요? 아, 답은 대리 육성이었다. 아주 좋은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고. 일단은 제가 이거 거의 대강 마무리 되면은, 제가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해주지 않았습니까? 현재 많아서 안 돼. 아, 그분이구나. 그분 맞지요. 금액이 30% 준다는 사람이었나. 맞습니까? 왠지 그분 같군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아 맞습니까? 제가 200에서 260p 가격 비싼 거 아시지요? 네네. 그거에 30%를 주겠다는 사람이었던 것 같군요. 아 현재는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고 아직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서버별로 다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라서 육성템도 사야 되고 아란도 한번 다 링크 좀 키워보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하루에 두 개씩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시간이 없다고. 아 그런 분들이 참 많은가 보군요.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는 거야 금방 하죠. 226에서 230까지 마음 먹으면은 아니 금방 할 레벨 아니야? 마음 먹으면 하루면은 찍을 것 같은데. 마음 먹으면 하루 사업할 때 아닙니까? 네네. 아 예 천억 템 세팅은 끝났습니다. 아 일단은 당장은 좀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주는 돼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돼야 풀 경부에 풀 경부까지. 야씨 이렇게 호화로우게 해주시는데 제가 밀린 게 있으니 미룰 수 없겠지요. 네네. 그래도 하루에 하나씩은 키워야지요. 아 유튜브 스트리밍은 5시부터 키고 있습니다. 5시부터 가능해가지고 아 저도 하고 싶네요. 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다 받은 거 해드려야지요. 5시부터요. 피곤할 때까지. 아 지친다.
하면은 자러 가야지. 아, 일단은 86까지 하고 하프로 넘어가 봅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거 있네. 공격 시 10% 확률로 데미지 10% 증가. 아, 예, 예, 링크 기본적인 거 다 있고요. 유니온도 높고요, 네. 이제 하프 가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이름만 하고 하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부터 없어요, 이제. 어, 다음부터 그게 없어.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마치, 어. 아, 일단은 이번 주 동안은 안 받을 예정입니다. 네네. 아, 아니요, 아니요. 이번 주까지 하고요. 아, 근데 할 건 있어요. 일단은 12일 동안은 이제 140까지 육성 맡겨주신 분 거 계속 키우고. 어, 링크가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해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해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좀 생각 중이에요. 없이 하니까 좀 너무 빡세더라고요, 링크가. 새로 하시는 분은 아예 처음부터 해야 돼가지고. 어, 예, 한 분이 12캐릭이에요. 아, 현재는 문의를 받고 있지 않는다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니까요. 원래는 여기 오지도 못했을 텐데 템 빌려준 게 워낙 좋다 보니까는. 야, 씨.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여기서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자체가 버닝이 잘 없다 보니까. 야, 근데 템을 이렇게나 많이 꼈는데 데미지가 약하다, 생각보다.
아이템을 이렇게 많이 껴놔. 생각보다 약해. 아이템이 좋아요. 템 보십시오. 아이고. 템 모자 보십시오, 모자. 모자 덱 30% 30% 템이 이런데도 생각보다 약한 것 같아. 생각보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아, 그게 10단계입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할까? 여기도 7단계. 아, 높네요. 저는 되게 낮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안, 일부러 안 간 거거든요. 아, 생각보다 엄청 높네, 여기도. 아,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역시 버닝 10단계에서 해야지요. 그럼요, 그럼요. 아, 미아일 링크 있지요, 미아일 링크 있지요. 아이고, 위점프 잘 안 합니까? 그렇습니까? 아, 망토. 아, 좋은 제적입니다. 아, 템을 자꾸 안 끼다 보니까. 망토도 있지요, 네네. 덱 15% 망토 껴주고. 끝인가? 그렇군요. 일단 킵. 어, 일단 비숍을 좀 데려올까? 야, 경험치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좀 몹이 밀집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 유튜브 구독과 아프리카 절차 아주 좋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데미지가 세서 그런지, 확실히. 템 받은만 하네. 어우지게 셉니다. 야, 이거 데미지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썼냐. 야, 내일부터 이제, 다른 서버, 아, 오늘부터죠.
아라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군요. 어, 공속 물량 먹어 생각해보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닌가? 빨라진 것 같다? 일자 아니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캐릭터가 캐릭터인지라 템도 좋고요. 웬만하면은 다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내일이요. 어, 내일은. 와일드 헌터? 와일드 헌터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맞아, 템 없었으면은 내가 보기엔 답도 안 나왔을 것 같아. 답도 안 나왔겠어. 솔직히 이 정도 템 꼈으면은 한번 비벼볼만 했을 텐데, 그지? 아무리 나머지가 그렇게 안 좋다 그래도. 그리고 이거 링크도 있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넣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스카니아 서버입니다. 아, 근데 차이가 되게 심하다.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되게 많이 나네. 너무 많이 난다 싶을 정도 같은데? 아, 부탈이다. 가자. 아, 좋다, 좋다. 어이, 답답하긴 하다. 아, 레벨업 경험치 못 먹었다. 아, 야, 아쉽다. 스킬 한번 찍어주고요. 뭐야? HP? 잠깐만요. 이용해봐.
아, 그거 받아서 벌써 썼습니다. 네네. 받아서 벌써 썼습니다. 아, 드리템 세팅은 200억 이상 받고 있습니다. 어, 와, 저 지금 알았는데 기막힌 사실 뭔지 아십니까? 아, 아닙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일단 경부를 좀 받아올까요? 아, 두 배가 아깝긴 한데. 자, 일단 고민을 좀 해봐. 근데 몹이 너무 없는 것 같다. 몹이 너무 멀리 멀리 떨어져 있어. 하프도 생각해 볼만 할 것 같은데 차라리. 아, 그렇죠. 근데 두 배, 두 배라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배, 두 배라서. 아까운데? 하지만,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답답하긴 하다, 캐릭터가. 야, 근데 이 정도 템이면은. 아, 그렇긴 하지. 아, 그래도 3차 스킬이니까. 야, 그러다. 아, 경포를 받아오겠습니다. 아, 그렇죠. 유니온 크악 때문에 키우는 거겠지요. 네네. 야, 이게 더 많이 오르네. 추업 때문에 그런가? 야. 그런 것 같습니다. 야. 나중에 가면 이게 더 많이 오를 것 같아. 드는데? 오케이. 아,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예예. 직접 키우시는 건 어땠습니까? 네네. 철링크 아란 키우세요. 아란 좋아요. 난이도는 직접 경험해 보시지요. 네네. 아, 천피로 안 돼요. 끊기더라고요. 방송 하나 키면은 상관없는데, 여러 개 키는 건데. 템 요렇게 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습니다. 네네. 이런 템 꼈는데 템 세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렇게 좋은 템을 다 끼고 있는데 말이지.
아 그래도 엄청 빨라요. 다른 캐릭터였으면 2레벨 왔으면 거의 경축비가 거의 이제 사라질 기세까지 거의 그 정도지. 그치? 어제 제가 했으니까 다 거의 사라질 기세까지 가야 되는데 워낙 세다 보니까는 빠르긴 하지요. 야, 한 방도 보이네요. 데미지 확 뜨면은 100만씩 뜨면은 크리가 뜨냐 안 뜨냐가 너무 차이가 많이 심하네. 친구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좀 약 캐릭터가 약한 것 같아. 이거 약 1차 스킬 쓰더니요. 어떤 거요? 나중에 찍을까? 글쎄요.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게임이 잘 봐요. 제가 이렇게 2킬로 사냥하는 거 스킬 3킬에서 사냥하잖아요. 1, 2, 3 이거보단 차라리 1킬인 게 엄청 빠르겠지. 그러니 이거 다 해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닭 먹었습니까? 아, 나도 이거 키우고 밥 한번 먹고 아랑 키워야겠다. 아랑은 써먹어 달라가지고. 아, 오늘은 또 무엇을 먹어야 되나? 아, 100 찍었다. 좋았다, 좋았다. 아, 통닭이. 아, 좋았어. 통닭이. 4차로 가자. 이거 찍고요. 아, 이거, 이게 이거였구나. 소환하는 거. 한 번도 소환을 안 하네. 아, 4차 바로 된 줄 알았네. 아, 오케이, 오케이. 기타가 없군요.
전지. 피어싱 일단 배우고요. 스나이핑이 그건가, 저격하는 거? 스나이핑 하나 찍어줘야 되는데 말이죠. 자, 일단은 보호부터 편차를 좀 극복해주고. 공격 횟수가 2 이상의 모든 스킬의 공격 횟수가 1 증가. 샤프 아이즈 스나이핑. 찍을 거 많다. 난 이거부터 찍을까? 최종 데미지 증가한다는데. 오케이 오케이. 바로 주신 아쿠아틱을 바로 장착해주고요. 나머지는 킵킵. 야, 데미지. 뭐야, 달라졌어. 캐릭터가 달라졌어. 이건 예상치 못한 결과였는데. 보조무기 안 꼈습니다. 이따 마을 가서 한번 끼고 와야 되겠군요. 일단 필요 없으니까. 뭐야 갑자기 이 호화로운 데미지 뭐냐 갑자기. 그치, 아까 전에 너무 약하긴 했어, 3차 스킬이. 근데 인간적으로는 너무 약하긴 했지. 근데 그 정도 템으로 그 정도 데미지가 나오는 게 너무 약하긴 했어,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약하긴 했지. 솔샵 하나 패시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 찍고. 최소 거리 방문 1분. 거리에서 빠졌다. 최소 30 빠졌다. 방문 무신 필요 없을 것 같고. HP 25,000이 환상의 활소원 주위의 공격력을 땡기고. 스나이핑 한번 써보자. 이게 그 간지나는 스킬 아닙니까? 스나이핑 할 수 있다는 그 스킬. 이겁니까? 스나이핑 제가 생각하는 그거 아닙니까? 5차 스킬입니까? 내가 생각한 거 이거 아니었는데. 팬텀 스킬처럼 클릭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클릭 준비하고 있었는데. 103 찍고 타나토스로 가자. 각 나왔다, 각 나왔어. 왜 하나씩은 다 찍어주자, 일단. 이렇게인가? 이것도 안 터지네. 이거 무슨 스킬인데? 내가 쓰는 거 아니야? 저렇게 솔직히 이거가. 그러네. 이건 되네.
벽담 찍고 바로 타나토스 들어갈 만해. 들어갈 만해. 기대해 볼 만하다. 어차피 밀고 나가야 되니까는 나쁘지 않겠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마을로 가서요. 내가 스킬은 하나씩 다 찍었으니까 일단은 편차를 줄여.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보조무기 각본거 바로 껴주고. 템은 나중에 생각해보자. 안, 굳이 안 켜도 될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 자 메이플 월드 로더스 호수 시계탑 치아츠 타나토스. 그렇지 그렇지. 와 103대 타나토스가 뚫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저도 못 들어봤는데. 왔다 왔다 왔다. 야 데미지가 되니까 이거 미쳤구만. 미쳤어. 아 오차대요. 버프 빠지면은 Y축이 좀 늘어났던 게 사라진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렇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스킬은 최소화 정도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찍지 말고. 다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아, 육성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과감한 투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에 서버가 여러 개여가지고 이게 제일 문제네. 아, 육성템의 투자 아주 좋아 보이네. 아주 좋아보여. 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각 지배벌로 하나씩 만든거지. 법사담당, 전사담당, 덱담당, 럭담당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사는 건 부담 없을 것 같은데. 조립템이 잘 팔리는게 아니니까 그냥 뜬금없이 그런 덱이 생각이 드네. 아 전지구 80제가 있습니까? 아 진짜요? 야 씨. 아 저 처음 해봤어요 친구. 오늘 처음이에요. 한 번도 안 해봤어. 아예 마법까지 주셔가지고.
다 데미지가 돼서 괜찮아 보이는 거 아닐까요? 현재까지는. 그렇겠지. 아 근데 데미지 된다는 가정화해 놓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이왕 이미 할 거면, 그렇지? 아 좋다 좋다. 어. 아 아이템이 또 왔군요. 자리 비어 자리 비어. 깜짝 놀랐네. 엘레큐큐WWE. 아 비범님께서 아 아니 아니 마이스 돌마이티를 키라고요. 야씨. 야, 주셨으니까 장착해 보겠습니다. 실블링 주신 거 9%짜리. 어어. 올마이티링 주신 거 장착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셨는데 바로 장착해야지. 그럼요, 그럼요. 작 안 해도 되겠지? 그래, 작 해야 되나? 데미지를 올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하면은 본조님도 좋고요 저도 좋고 난 빨라서 좋고 본조님은 나중에 좋고 그지? 본조님 돈도 아끼고 사실상 제가 110대 템을 어떻게 맞춰야 되나 많은 고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가스카 엄청 센 거죠. 이 정도면은 말도 안 되게 센 거예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이요. 아 상부상조 아주 좋았습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아 상부상조 아니지. 상부상조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그렇군요. 아 3차 스킬이라 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군요. 아 야 좋았습니다. 아 이렇게 아, 아, 또 왔습니다. 야, 카운목을, 이건. 아니, 가위값이. 이렇게. 가위값이 더 많이 들었겠는데요.
아이 돈 아까워. 아니 이거 이러다가 아케인 밖에 생겼어. 난리 났네. 역시 답은 스카니어였다. 야 늦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본주님은 본주님이 하시지 왜 저한테 이거 맡겼습니까. 내가 지금 다른 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일하면서. 아 보통 일하면서 많이 하시더라고. 아 이러면서 지금 계시는데. 아 보통 아 지금 업무 보고 있어가지고요 카톡을 지금 못해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더니. 그런 분들도 많더라. 아 저 업무를 보고 있어가지고. 아 보통 신청하는 사람들 보면 아 저 돈은 있는데 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곁들여서 한마디 더 하시던데. 아 답답했습니까 매크로 안 넣어서.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다면 사냥부터를 옮겨볼까요. 아 현재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사냥터를 너무 볼만하지. 아 그래도 별을 좀 달고 갈까? 너무 막하나? 아 버닝이 없네 여기는. 원래 템 제작은 좀 해놓자. 그렇지 그렇지. 너무 막하는 것 같아요. 천천히 템을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타포트 요거치는 충족해요. 아 장비창이 없다고. 너무 템을 안 맞추고 있었어. 야 자까지 하고 주셨네. 야씨 야 올마이티 링것도 비싸요. 9%짜리 맞추려면 3천만원 써야 될걸. 나는 제일 놀란 건 뭔 줄 알아요? 혼테일의 목걸이 보고 깜짝 놀랐다. 혼테일의 목걸이 가이자르면 1억은 될텐데. 아 육성템 미리 다 준비되어 있으면 좋지요. 네네. 아 그래도 요거 맛은 봐야지. 오케이 나올 수 있게끔만 딱 해놓고. 안 나오겠는데 안 들어오면. 어 나올 것 같아. 때려 넣는데.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죽는다. 도어 때문에 산 것 같은데. 아 혼주미 아니 자꾸 이런거 주면 어떡합니까. 아, 아,
받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템 신발 정도만 좀 바꿔놓고 싶은데. 아하, 사냥터를 좀비를 갈까요? 좀비가 일단 더 나을 것 같은데. 선임 좋네요. 오케이, 오케이. 또 왔다, 또 왔어. 아, 150짜리, 150짜리 이거 못 썼는데. 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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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보기에는 한 분이 계속 보내시는 것 같아. 아까 전에 보내신 것 같아. 수리샵 안 쓰냐? 아, 펫이 없어졌구나. 아, 뭔가 이상하더라고. 아, 아까부터 뭔가 이상하더라. 어, 됐어, 됐어. 뭐 스킬이 안 나가는 것 같아. 아, 좋았습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약하다 그래야 되냐. 너무 템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뭐지? 이 약한 듯한 이 느낌 뭐지? 어, 템도 안 맞췄는데 너무 욕심 부린 거겠죠? 어, 결국. 아, 이거 상하차입니까? 여기서만 잡으면 되는 것이니까. 난리 났군요. 아, 좀비 상하차는 처음 봤습니다. 아, 이거 크리티컬입니다. 저 상하차 처음 봤습니다, 네네. 아, 룬드 깎고 와야 되겠군요. 아, 아. 아, 아이고. 아, 몹이 다 죽어버린다, 근데? 아, 쪽지 서비스 고맙습니다.
아, 식어놨어요. 아, 자리가 없는데? 설마 이것은. 아, 날렵한 식어놔서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근데 템 한번 바꾸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바꾸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약한데? 근데 템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약한 것 같냐? 스킬을 너무 많이 찍었네. 뭔가 약한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뭔가 약한 느낌이야. 아, 스킬 안 찍어서 그런가? 어, 미니게임 갔다 와야 되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일단 갔다 오겠습니다. 아, 굿, 굿. 아, 저 스킬 잘못 찍었습니까? 아, 아, 그러네. 아, 피어싱 찍으려고 그랬는데. 아, 좋은 지적입니다. 잘못 찍었었군요. 피어싱 찍어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아, 아, 설마 이 아래 가면은. 야. 아, 좀비 상하차를 처음 보았습니다. 네네. 야. 아, 무기, 왜? 아, 지금 끼고 있는 템을 벗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기가 필요하나? 해보니까 경험치. 어, 굿. 어, 사냥하러 가세요. 하러 갑시다. 어, 뭐라는 거야. 어, 기 한번 정리하고. 무기 교체 한번 하자.
아, 정비 빼줬다. 마이 갓. 마이 미스테이크. 정팬이 날라갔잖아. 카운복 원래 못 꼈구나. 아. 이런, 이런, 아. 음악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지? 야,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구나. 생각을 못 듣는다도. 정팬이 날라가는구나. 아. 아, 나도 생각을 못했어. 정팬이 정팬 생각을 못했네. 아, 쪽지 왔네, 쪽지. 역시 저의 신의 한 손은 좋았습니다. 이런 거면 좋겠군요. 아, 노림수 역시 당했군요. 당했어. 노림수에 당했어. 아, 생각해보니까 나 힘이 없다. 아, 내 피집 어디 갔어? 아, 저희 작품 한번 다녀봅시다. 네네, 작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위점이 너무 낮다. 어휴, 갑자기. 어, 피어싱 마스터, 마스터. 뭐 찍어야 되냐, 그 다음에. 면접성인데? 아, 손으로 직접 써야 되겠다. 야, 너무 호화롭군요.
아, 버퍼가 걸린다고요? 나도 안 끊겨 있는데? 아, 신 받았습니다. 네네. 앞라인이 안 죽는 거, 뒷라인이 1킬이거든요? 앞에가 2킬이 되겠대. 아, 실현의 동굴보다 이게 버닝이 높아가지고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버닝을 무시할 순 없죠. 데미지 스킬까지만 찍을까? 마무리로. 텔포로 가자. 안 되겠다. 아, 얘 신궁은 있습니다. 보통 궁극 캐릭터들 다 있을걸요? 아, 얘 키네시스 상하차 맞습니다. 네네. 140까지 좀비 상하차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아, 저도 이런 거 처음입니다.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 템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와가지고. 야, 육성 템에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하루 3개씩 정도는 할 수 있지요. 육성 템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껀덕지를 얼마나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 하프 하나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거는 링크도 있는 것도 컸겠지. 근데 생 신궁으로 하면은 못할 것 같은데.
아, 드리텐스에서는 아래 보면 주소 있을 겁니다.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경험치 들어오게 아이템 벗었습니다. 벗었어. 야, 키네시스의 상하차 다시 한번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네. 혹시 상하차도 레벨 제한 있습니까? 랩 몇 대야 써지는 스킬이 있다든지 그런 거 있나요? 아, 그럼요. 4천 5천씩 하죠. 랩 차이가 심하면 안 내려가거나 몬스터가 죽는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이거 4,5천 쓰고 1시간이면은 140 찍을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140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와, 괜찮은 것 같아. 아, 고민해볼 만한 것 같아. 난 했을 것 같아. 아, 이것은 쌍키네시스인 것입니까? 이 3층, 2층이니까 저는 1층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이야, 씨.
어, 근데 여기 거면 안 내려옵니까? 레벨 높으신가? 앱차 나이 나면 안 나온 안 내려가기도 한데. 아, 200짜리로는 잘 안 내려간다고. 아, 이게 랩차에 따라서 내려가는 게 있고요. 그렇대. 랩차 따위, 랩차에 따라서. 랩차에 따라 내려가는 게 있고, 랩차에 따라 안 내려가는 경우도. 아, 그러네. 몬스터가 안 내려가네. 아이고, 아이키. 나 다음 타운트 여기서 140 찍어야지. 아니, 커닝타워 가야지. 아, 커닝타워 한번 가봐도 됩니까? 135 찍고 나서 커닝타워도 내려갑니까? 몬스터 아래로 커닝타워 한번 보고 싶어요. 아, 커닝타워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도망하니까. 아, 됩니까? 일단 135를 찍어야겠군요. 야, 커닝타워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아, 아, 버닝도 낮은데 채널 한번 찾아봐야 되나? 어, 다음 채널, 다음 채널, 다음 채널, 다음 채널.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의 버닝이 난리 났습니다. 어, 확연히 달라진 경험치야. 아, 고고. 어, 미니게임까지 굿굿. 어, 야, 굿굿. 아, 커닝타워는 한번 경험해보고 싶네요. 어, 어느 느낌일지.
어, 아, 잡았는데. 못 잡았군. 어, 야. 어, 경험치, 야, 씨. 아, 맞아. 아, 맞아요. 130 올 때 텔포로 가죠. 허닝 타고. 어, 60개나 있네. 어, 허닝타워 각 나왔습니다. 각 나왔습니다. 텔포로 가보도록 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허닝타워. 간닝타워 한 보고 싶네요. 네네. 아, 갑니다, 갑니다. 허닝타워. 자리를 찾아야겠군요. 야, 왠지 장난 아닐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어, 근데 자리가 없는 거 아니야? 어, 있군요, 있군요. 구체, 구체. 파티, 구체. 어, 잠깐만요. 스타포선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80? 아, 시그 못 가잖아. 잠깐만요. 스타포스가 너무 낮은데? 90. 어, 이걸로 하면 되겠다. 아, 근데 밥 먹을 거 하나 시켜야 되는데. 아, 장비값. 아, 밥 먹을 거 시켜야 되는데. 뭐 먹냐? 아까 시켰어야 됐는데. 늦었군요, 늦었어. 아, 닭도리탕. 아, 물량 오케이, 오케이.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준비됐습니까? 벌써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스타포스가 부족해, 스타포스가. 아, 데미지가 안 들어가. 됐어, 됐어, 됐어. 진짜 됐어.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지진으로 정리해. 왔다, 지진으로입니다. 왔다, 조합, 조합 좋다. 조합 왔다, 조합 왔다. 조합 지렸다, 조합 지렸다. 좋아. 야. 어, 근데 진짜 쓸만하다, 그지? 신궁 같은 캐릭터는 아커닝 타워로 와서 해주세요. 아, 포션이요. 저 있을 겁니다. 아, 가셨군요. 야. 스카도 5,000, 6,000, 4,000, 5,000 할 거예요. 원래 사냥은 이거 아닙니까, 그죠? 야, 이거, 이. 원래 사냥은 이거지. 야. 원래 사냥은 이런 느낌이었는데. 야, 이거 차라리. 5,010 두고 할 만한 것 같은데? 어, 진짜로, 진지하게? 캐릭터의 성능에 따라서 그냥 5,000 주고. 맘 잡고 할 만한 것 같아, 확실히. 한 시간에, 그죠? 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마리 잡는 것보다 오히려 한 시간 돈 주고 하는 게 훨씬 빠르겠네. 아, 스탠스, 스탠스. 아, 근데 경험치를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가. 아, 아니구나. 경포가 없구나. 그러네, 그러네. 아, 이제 이거 쓰긴 좀 아깝다. 저거는 어차피 교환 불가라.
아, 경부 차이가 있었구나. 아무것도 없다시피 했었지. 야. 마음 잡고 해볼 만하네. 아, 근데 생각보다 경험치가 조금 오르는 거 기분 탓입니까, 이거? 몬스터를 너무 못 잡아서 그러나? 그렇겠지. 아, 경험치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일부러 안 쓰는 거 같은데? 아, 상하차를 군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상하차라. 아, 왜 이렇게 말인지 생각해봐야겠지. 근데 템을도 안 맞추긴 했어요, 그지? 120채 템도 다 안 맞춰놓고 하고 있긴 하지. 억지로 사냥하는 느낌이네. 힘 한번 받아와야겠는데? 아, 자쿤 매칭 한번 부탁합니다. 파장이 누구야? 쇼먼지도 파장이거든요. 아, 채널이 다르구나. 아, 원래 이런 속도인데. 야, 아, 이거 진짜 생각 많이 해볼만 하다, 그지? 좋아 보이네.
아 근데 약해서 그런지 약한 게 문제긴 한 것 같다 그치? 몬스터가 너무 잘한 듯긴 하고 상상 이상의 경험치를 먹을 수 있는 좀비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어떻습니까? 좀비가 더 나와 보입니까? 역시 역시 이건 이겁니까? 커닝타운 커닝타운가? 아 다른 층 버닝. 다른 맵, 아. 아, 근데 너무 약해가지고, 캐릭터. 다음 층 한번 가볼까요? 다음 층. 다음 층. 어 여기 맞습니까? 버딩 10단계 어 몬스터가 안 죽어서 느린 것 같아 아닙니다. 무료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아,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한번 보는 거죠. 얼마나 오르는가. 근데 제일 문제는 약한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다본 키네시스는 개사기다. 그렇습니다. 야 괜찮다. 종종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 야, 이 맛 못 잊을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이 맛 못 잊을 것 같은데. 아 경험치를 나눠 먹나? 혹시 경험치 먹습니까? 얘네 몹이 167이라서 어? 같이 먹게 파탈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겠네. 나눠 먹겠는데? 어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 바뀌었습니까? 아 여태까지 파티 사냥이었군요. 야 이게 반전이었구나. 아 나도 생각보다 너무 안 올라가지고 그랬지. 나도 그런 생각했었거든.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아 그지. 야 뭔가 좀 이상하더라. 나도 너무 느리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 느낌이지. 아, 고맙습니다. 업하고 벌써 17% 했습니다. 순식간에. 야.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럴까요? 아, 141을 찍냐? 원하시면 해드려야지. 그럼요, 그럼요. 어디 갔습니까? 저희의 자리. 아, 2층이었군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만남을 갖도록 하지요. 아, 오케이, 오케이. 도와주실 때 빨리빨리 하자고. 아, 141은 추가 비용이 있지만은, 네네. 아, 오케이, 오케이. 확 달라졌네, 맞아, 맞아. 확 달라졌어요. 맞아, 맞아. 키네가 신궁으로 바꿔버렸어. 야, 경험치. 여기에 두 배까지 쓰고 그러면서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안 쓴 게 많으니까는. 야. 아, 맞아요. 랩차가, 몬스터하고 랩차가 안 나다 보니까는. 경험치를 같이 먹었던 거지. 그래서 나도, 아, 별로 생각보다 안 오르네. 그런 생각했었거든. 맞다. 왜? 그냥 잡는 게 더 빨랐겠는데? 가져왔습니다. 와, 조금 여기에 두 배 거품 먹고 하면 진짜 많이 먹겠다. 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야, 경험치 또 10%다. 야,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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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말도 안 되는 경험치를 보고 말았습니다. 야. 아, 샘 영상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후기. 아, 현재 템스팅은 연금술사 제 것이지요. 연금술사 올마이티링 실버 블라썸링 벨트 9%짜리 무기 6%에 035에 올댓사짜리 120 그리고 스페셜 정령의 펜던트 모자 다크 골드윙 캡 30%짜리 피노키오코 응축이 아쿠아틱도 바꾸죠. 아쿠아틱 9%짜리 힘 2% 이것도 큐브 좀 돌려서 했었어야 됐는데 탱 6% 그리밍 부츠 12%짜리 15%짜리죠. 15%짜리 다크코든 블랙메탈 하프 이어링 24% 보조적 06% 덱 3% 그리고 덱 9%에 그리고 망토 하나 더 있는데 어떤 것이 중간에 걸쳐갔냐. 아, 덱 20 덱 15% 망토도 있었고 귀걸이 펜턴트 24 이건 필요 없고 가죽모자 노가다 목장갑 월목결이 아 템이 다 있었는데 다 쓰질 못했네. 네크로 이글로 바꿨어도 좋았을 것. 아니 이게 화음보고 쓰질 못했어요. 야. 아, 오늘의 썸네일을 30%짜리 썸네일로 해야 되겠구만. 아, 고맙습니다. 아, 오늘의 1등 공신 어디 갔습니까? 아, 오늘의 1등 공신. 아! 인기도 마이너스 3짜리.
협력하는 서더님 인정합니다. 그리고 템 빌려주신 분. 야. 드려야 되는데 어디 가셨을까? 야, 오늘 신박했었긴 하시. 야, 뭐 사실상 템 사지도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아,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돌려드려야지.